물리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는 교재는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칸 아카데미의 피직스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이죠. 짧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일단 우리가 좀 몸을 좀 풀 겁니다. 몸을 좀 푼 다음에 실제 교재 이것도 뭐 그렇게 만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제법 공부를 한 분량이 있습니다. 이걸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교재가 본 게임인데 본 게임은 구글에서 유니버시티 피직스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영 앤 프리드만의 유니버시티 피직스 13판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유니버시티 피직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대략 이게 1300 몇 페이지든가 1376페이지 분량. 그러니까 좀 만만찮은 분량이죠. 요걸 쭉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를 중학교 1학년 수준부터 대학까지 가능하다면 대학원 수준의 양자역학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가 이 물리학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할 수가 있을 텐데 인공지능과 물리학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이고 하나의 방법론이고 하나의 컴퓨터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용되는 것은 적용되는 것은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의 자율주행 자동차든가 뭐 자율주행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물리학적 지식이 없이는 곤란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때 적용되는 거 그죠? 그럴 때 쓰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인공지능 의사나 의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변호사나 뭐 인공지능으로 국가기관 특허청이나 국세청 이런 국가기관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해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유니버시티 피직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칸 아카데미에 있는 피직만 보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공지능으로서 어떤 물리적 장치, 기계 장치를 구현하겠다. 로봇을 만들겠다. 뭐 이족보행이나 자율주행 드론을 만들겠다. 그럴 경우라면 이걸 봐야 됩니다. 유니버시티 피직스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의사를 뭐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겠다 하더라도 물리학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생물학의 기본이 물리학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1000개 정도의 에피소드인데 짤막짤막하게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자기 수준에 맞는 지점에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칸 아카데미의 물리학 피직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